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21번 보면 몇 번? 21번. 자, 그 다음에 21번 보면 그게 20번에 그 해설 5번 그죠? 유효로 되어 있는 걸 뭐로 고쳐야 된다? 무효. 왜 무효고? 탈법행위다 했잖아요. 무슨 행위? 탈법행위. 강행규정을 편법적 방법으로 실행한 거 그것도 무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관리관련 법률에서는 그 관리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하면 그건 100% 무효고. 그건 누구 이름으로 취득해도. 자기가 주체는 이제 관리하는 사람인데 제3자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취득하는 것도 유효무효? 무효. 뭐로 무효? 탈법행위, 그지? 그 어쨌든 그것도 강행규정 위반이다는 거지. 그래서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다. 그지? 자, 그 다음에 21번 틀린 거. 1번, 무허가 단속규정 유효. 2번, 중간생략 단속규정 뭐? 유효. 그 다음에, 여러분, 법률이 특히 일정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준 자에게만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되겠습니까? 예. 뭐, 의사라든 고인의 의사, 약사, 간호권, 이런 거는 그 사람만 해야지. 그걸 만약에 자격을 대여해갖고 대여하는 행위. 핵심 단어는 명의를 뭐 하는 거? 대여하는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자격을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고, 무효고, 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 막,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 자격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인 것처럼, 막 진료하잖아요. 의사 자격 대여 계약은 뭐고? 무효지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막 치료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돈 받았다. 그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그래서 4번 위 3의 경우 명의 차용자가 제3자 이미 거래를 맺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사법상 언제나 무효다. 됐습니까?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다. 유효한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또 이거 이런 구조가 비슷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구조가 어떤 비슷한 구조가 있노? 저번에 했죠. 103조에서 잘 나오잖아요.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어디에 와가지고 세종시 와가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 예금하는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거하고 비슷하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거는 유효, 무효, 무효지. 근데 그걸 어디에 와가지고 세종에 와서 은행에서 예금하는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고. 그거와 같은 거지. 그럼 자, 3번에는 핵심 단어가 주어. 경우 다음에 주어, 항상. 경우는 전제 조건, 그 경우 다음에 주어. 뭐, 명의를 뭐 하는 거. 대여하는 계약은, 이거는 뭐다? 무효. 맞습니까? 예. 그럼 그 명의 대여해가지고 그 사람이 의사 행세하면서 뭐 했다? 진료 행위 했다. 그럼 진료 행위는, 그 이제 의료법에서는 또 뭐, 그걸 어떻게, 뭐,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도, 그 진료, 하는 거그 사람을 해가지고 돈 받고, 뭐, 예를 들면 뭐, 약 주고 돈 받았다. 약 주고 뭐 했다? 돈 받았다. 그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 4번에서는 뭐, 주어, 명의 차용자, 가 제3자와 거래를 맺은 경우, 그게 핵심이지. 무슨 자? 제3자. 그지?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무슨 거래? 내에서 하면은 무조건 뭐, 중간 생략은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무효라고 볼수 없는 거. 기억. 그렇지, 후. 여러분, 그죠?
주어를 찾아서 끊거나 주어가 불명확할 때는 뭐다? 끊어라. 어디가? 후. 뭐 후? 후. 후.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이 뭐 소실된 경우. 이거는 뭐? 위험부담으로서 일단은 후발적 불능으로서 일단은 계약은 뭐다? 유효. 허언의 증언 하면 이건 103조. 무효. 많이 읽으면 안 된다. 딱 빨리 읽어야 된다. 시험장에 가서 허언의 증언의 대가로 하면 이건 몇 조? 103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죠. 뭐 온돌 기술을 배워 평생 동안 온돌 영업에 종사하지 않겠다. 중개업을 배워갖고 평생 동안 하지 않겠다. 계약 무효고 일정한 기간만 하지 않겠다 하는 계약은 뭐하다? 유효.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몇 년간? 3년간 근무하기로 하고 됐습니까? 위반하면은 배상하기로 한 회사 내규 그대로 뭐다? 유효. 적극가담 103조 무효. 도박자금을 사용한다는 걸 뭐하고? 모르고 빌려준 행위. 모르고 빌려준 거는 그대로 뭐? 유효. 알면서, 그럼 알면서 또는 뭐? 눈치채고 빌려줬다 하면 못 받는다. 103조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가? 그래서 저하고 지금 답은 다 있으니까, 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문제 안에 특징, 그거를 저하고 공부하는 거지, 그지? 자, 23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되겠습니다. 103조 옳지 않은 거. 핵심 단어 찾아라. 1번. 존립, 불가결. 이거 그래서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요, 무효. 유일한 재산 주는 거, 이것도 뭐? 무효. 다시 뭐? 금방 1번은 다르게 고치면 무슨 재산? 유일한 재산 또는 뭐 존립 불가결 하는 거 이런 거는 정여. 이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아까 허언의 증언으로 하고서 다시 뭐 허언의 증언을 하고서 됐습니까? 뭐 돈 받으면 이건 몇 조 무효? 103조고 사실대로 증언하고 용인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급부를 초과하면 뭐 무효. 초과하면 무효고 초과하지 않고 용인될 수 있는 뭐 해당하는 여비 정도 받았다 그대로 뭐다? 유효. 3번 무조건 무효지. 3번 무효잖아요. 해설해라. 해설 한번 해봐라. 3번 해설을 해봐라고. 범죄 행위지. 보험사기. 보험사기 딱 하면서 범죄 행위 이렇게 해야지. 다시 무슨 사기? 보험사기 범죄 행위. 그치? 범죄 행위는 103조잖아요. 보험사기는 범죄입니까? 범죄 아닙니까? 범죄 행위지. 그치? 그렇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4번은 여러분 전통사찰의 주지적을 거래의 대가로 양도 그까지 하면 무효다. 그거는 어디까지? 여러분 전통사찰의 주지적을 거액의 금품을 받고 양도하는 거 이건 유효 무효? 무효. 103조 무효인데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뒤에 게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는 주어. 무슨 행위는? 주지 임명 행위는 뭐? 유효. 앞에 거는 무효다. 근데 뒤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주지 임명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하는 거고. 끝내면서 주는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그냥 여러분 전통 사찰의 주지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는 계약 하면 그까지 경우까지 양도하는 하기로 하는 약정 그거는 유효 무효. 그까지는 뭐 무효인데 그거에 해서 거기에서 그 주지 임명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거 기억한다. 아까 우리 그거 자 고개 들고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하면 그거는 뭐다? 무효. 근데 그거를 뭐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는 그대로 뭐 유효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또 잘 내는 게 매매 계약 후
매매계약 후 범죄와 관련된 물건인 줄 알았다. 어? 그대로 뒤에 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행위시가 중요하다, 행위시. 나중에 뒤에 계약 후 범죄 행위로, 범죄와 관련된, 물건인 줄 알았다. 그대로 여전히 계약에 따라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뒤에 하는 건 별 볼 일 없다. 그런 거 하고 같이, 그죠? 그런 거. 2단계 구조다, 그지?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1번, 2번, 여러분이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고. 3번, 도박자본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여러분, 이중매매는 갑을 갑병, 갑을 갑병 이렇게 되잖아, 그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요 이중매매, 103조 이중매매, 자자네, 요 갑의 집을, 자, 요 꼭, 이런 거는 여우고 있어야 된다, 유효. 계약금, 중도금 주고,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 다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대로마다 유효. 계약금 중도금 장받고 등겠다.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을은 무슨 권자? 해제권자. 요거 잘 나온다. 됐습니까?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병. 하고, 자, 이제 무슨 불능? 이행불능으로 어른 계약을 무슨 죄 해제 되라. 잘 나온다. 이행불능. 이제 계약법 연결시켜야지. 막 총칙에서 계약법을 연결시킨다고. 이행불능 하면 생각나는 단어? 손해배상만 생각나나? 응? 어? 세계 이런 거 생각나야지. 선생이 해준 거. 선생이 해준 거 몇 개? 세계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잘 나온다.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무슨 기,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이행기 뭐,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이제. 즉시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뭐 그런 거.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때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런 거. 그치? 요 해제권자 요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자 다시 갑, 을, 매매, 유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자 갑의 배맹이 여러분 103조 이중매매는 요건 몇 개? 두 개, 무슨 행위? 배행위 플러스, 뭐, 제2매수인 병이 어떻게? 적극 가담 하면 103조 무효. 그냥 단순히 악이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적극 가담. 또, 계속 얼퍼라. 교사하여. 또. 교사하는 거는 꼬시는 거다. 또. 요청. 또, 그 밖에 없나? 뭐, 좋다, 종용, 되라. 뭐, 또, 좋다, 또, 되라. 공부 좀 해라. 권유하여, 기망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몇 조? 103조 무효로 간다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 재임의 수인이 적극 가담. 그걸 뭐, 교사하여 꼬시는 걸 교사라고 그런다. 예? 뭐 하는 걸 교사라는 말씀다? 꼬시는. 교사하여 요청하여 종용하여 권유하여 기망하여 나오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103조 무효가 되면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지만 갑은 몇 조에 걸려서 빨리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례하여 갑은 안 되고 항상 어른 갑을 뭐하여? 대회하여. 근데 정한때 가가 있어도 어른 갑을 뭐하여? 대회하여. 근데 만약에 특별한 말이 어리 병에게 말소 청구 넘어 OX, X. 특별한 말이 없이 어리 정에게, 아니, 어리 병에게 이렇게 나오면은 직접은 안 된다, 항상. 어른 갑을 마여 대회하여 말소고,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그런 거 가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병이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요 병이 적극하다, 적극적 행위로 취득했다 몇 조? 103조. 그 단순히 알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그럼 24번에 4번인데 그지? 그러면 제2 주어 제2 매매 계약은 제2 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변명에 적극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 OX X 적극 가담 여부 가담했다 하면 몇 조? 103조. 가담 안 했다 뭐 유효. 그렇지. 그다음 5번 여러분 봐주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그다음 25번 갑니다. 반사이적이 아닌 거, 무효는 맞는데 반사이적인 거 아닌 거. 몇 번? 5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거 나오면 무조건 108조 무효.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나오면 몇 조 무효? 108조 무효. 통정 무효. 됐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5번. 자, 그럼 5번에는 두 가지 나온 두 개, 한 개 더 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고 한 개 더 주고 있다. 뭐다? 허위까지. 무슨 이? 허위. 나머지는 몇 조다? 1번은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위약벌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도박 자금 제공 목적으로 금전을, 예. 아니, 죄송합니다. 그죠? 과도하게 중단 위약벌 약정, 뭐, 103조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럼, 네 개는 103조 무효다. 도박 자금, 대여. 도박 자금으로 쓴다는 걸 알면서 몇 조? 103조. 1번 조심해야 된다.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도 몇 조? 103조. 이건 뭐냐, 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이건 뭐,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 무슨 제한법?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오면 이것도 몇 조? 103조. 그걸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그럼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거. 그럼 소송에서 증언의 조건으로 허위의 증언하면 무조건 103조고 통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대가 하면 이것도 몇 조? 103조. 공무원 청탁 돈. 다시 뭐 공무원 청탁 돈 이런 거 결분하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여러분 과도한 중한 위약벌 약정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제한법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그지? 근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하면 몇 조 무효? 108조 무효. 자, 26번 갑니다. 자, 103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그럼, 지급받았는데 끊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병이 갑을 모하여 해와여 이중으로 하고 있는 길을 했다? 몇 조 무효? 103조. 핵심 단어? 그렇지. 해유가 눈에 번쩍 들어와야 된다. 무슨 유? 해유, 요청, 뭐, 이렇게, 해유 자리에 뭐, 요청, 근유. 그지? 그 다음에 뭐 임금 인상 요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뭐 이런 거 103조 무효. 자,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 목적으로 다시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 목적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체로 전매 행위한 경우 이걸 무슨 생략? 중간 생략이고 이거는 이런 경우는 뭐 유효. 미등기 전매 넣으면 중간 생략 생각해도 좋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단속 규정, 그지?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 다음, 4번은 왜 103조고, 2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주택 시가 2억 원을 상당 청산 함이 없이 가볍게 양도하기로, 이거 불공정. 104조 불공정이 되면 당연히 몇 조로 간다? 103조. 무슨 공정이면은 불공정.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 예시 규정. 그치?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핵심 단어 5번. 화투를 치다가. 그게 핵심이지. 뭐를 치다가? 도박.
뭐, 무슨 방? 도박. 도박하면 이건 바로 무현대한테 하투를 치다가 하니까 또 이게, 오, 500만 원인데 자동차, 오, 어? 뭐를 치다가, 하투를 치다가, 그런 거. 그냥 27번 갑니다. 무효가 되는 걸 골라라. 여러분, 성립 과정에서 강박 불법적 방법. 자, 성립 과정에서 강박 불법적 방법 나오면 일단은 뭐하다? 유효. 그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시 기억 같은 기억에 놓는다. 늘 나오거든. 그대로 놓는다. 나오면은 뭐 성립 과정에서 강박 불법적 방법 하면 일단은 뭐하다? 유효.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면 108조 무효. 지금 찾는 거 이렇게 잘 나온다. 무효를 찾아라가 아니라 우리 기출문제 할 때도 했지만 무효를 찾아라가 아니고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요거는 무효, 니어는 무효는 맞지만 몇 조 무효? 108조 무효. 디귿은? 단속규정, 다운계약서, 세금 무조건 무슨규정, 단속규정. 그 다음, 그러면 결국 103조는 어느 거? 리얼, 핵심 단어, 적극 가담. 무슨 가담? 배맹이 적극 가담. 그래서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바꾸면, 무효인 것 하면, 그냥 무효인 것 하면 몇 개? 두 개. 어느 거? 리얼과 리얼. 맞습니까? 예. 유효인 것 하면 뭐? 기억과 디귿. 그지? 한데, 어쨌든 기억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자, 그 다음 갑니다. 28번. 문제 요렇게 푼다. 해설은 여러분이 읽어보고 이해라고 해설이 있는 거고 꼭 해설대로 할 필요 없다. 여러분 배운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28번 갑니다. 이중매매. 1번. 알고 있었다. 자, 단순히 알고 있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소유권 취득한다. 제2매수인이 적극 매수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요청하거나 유효하여 체결한 경우 하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이의 경우는 1의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직접 이전 등기는 있다 없다? 없고. 손해배상은 무슨 접 된다? 직접. 그러면 3의 경우는, 여러분 3은 핵심 단어 찾아라. 4번 핵심 단어 찾아라. 응? 응? 4번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겠노? 그 사, 거기도 핵심 지금 3의 경우에서 주어 누구? 제1매수인 누구를 가리키노? 여기서 갑. 제1매수인 뭐? 갑. 죄송합니다. 거기서 아니지. 거기서 제1매수인은 어리고 그, 아, 그럼 거기서 핵심 단어는 4번에서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응? 매도인의 그게 핵심 단어다. 요요 갑을 갑을 갑갑갑 핵심 단어는 3의 경우, 무슨 거의 경우? 3의 경우에는, 뭐의 경우? 3의 경우. 그러면 3의 경우 그대로 연결되면, 됐습니까? 예. 3의 경우는, 매도인의 그 핵심 단어는, 매도인이 핵심이다. 거기에서, 매도인은 무슨 이득? 부당이득도 안 되고, 무슨 권의 기한? 소유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좀 문장이 불확실한데 지금 누구를 지금 거기는 지칭하고 있냐면 갑. 누구? 갑. 갑은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무효지만 국가가 뭐 어쨌든 조력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걸 가지고 갑은 안 되고 하려면 어른 갑을 뭐 하여? 대하여 해야지. 갑은 안 된다. 그래서 매도인을 부당이득도 허용하지 않고 그럼 거기에서 좀 이게 문장이 불명확한데 그지? 그럼 누구를 지금 거기에서는 설명하고자 한다? 냄새가 어? 누구? 누구?
소유권에 대한 목적물 반환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누구를 가리킨다? 지금 그거 누구? 갑을 가리킨다. 갑.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어쨌든 여기 갑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지? 그래서 3번에서는 직접은 안 되고 제일 매수인은 직접 안 되고 누구?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이전 등기. 그지?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 매도인은 부당이득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제2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 거기서 어떤 또 뭐 여기 하려면 제2매수인은 하려면은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하고 아직까지 자기가 또 이제 또 다르게 설명하면 4번은 다르게 설명하면 아직 매도인 요 제2매수인 아니 이제 제1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또 조심해야 된다.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말도 못 쓴다. 무슨 회복? 진정의 회복이라는 말을 못 쓰고 그 다음에 또 자기는 아직까지 무슨 건? 소유권을 취득한 적은 없다. 그죠? 그런 거 챙겨야 된다. 그래서 거기 거기에서는 어쨌든 뭐 그 매도인을 그 가리킨다. 4번은 누구? 매도인은 자기가 뭐 부당이득도 안 되고 무슨 건도 안 된다.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도 행사할 수 없다.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다. 그다음 5번 5번 매도인은 제2매수인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나 제1매수인은 그 여러분 3번 4번에 대한 해설이 몇 번이다? 5번이다. 지금 몇 번? 3번 4번에 대한 해설이 몇 번? 5번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29번 보면은 뭐 29번에 그죠? 그 4번은 보면 여기 29번에 4번은 요 갑 토지인데 예를 들면 그죠? 갑 토지인데 을이 무슨 쇼 완성했다? 취득쇼 완성했습니다. 그럼 취득쇼 완성하면은 무슨 청구권이 발생하노?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잖아. 그죠? 등기청구권이 발생. 그럼 등기청구권 행사하기 전에 누가? 누가? 갑이 등기명인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 두 개. 어? 요 알면서 처분하면은 무슨 행위? 불법 행위. 모르고 처분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지? 맞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러면 알면서 처분하면은 무슨 행위? 불법 행위. 요 갑은. 그럼 어른 갑에게 무슨 행위? 불법 행위. 모르고 처분했다. 그대로 뭐다? 효과.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고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근데 뭐 요 제3자가 적극 가담해서 이전 받았다. 무슨 것? 적극 가담해서 이전 받거나 안 가면 요 103조로 이전 받거나 108조로 이전 받은 경우는 일단 어른 자기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말소한 뒤에 취득시효로 다시 이전 등기. 그런 말이다. 지금 거기에 완성을 이유로 제소당의 입증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한번 뭐 하면서 알면서 처분했다. 일단은 제3자는 그대로 뭐다? 유현대. 이런 경우는 어른 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인데, 근데 또 요 제3자가 무슨 것 가담? 적극 하면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종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제3자 처분행위는 그 제3자가 적극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됐습니까? 적극 가담해야만 뭐다? 무효고. 적극 가담 안 하면은 알면서 처분해도 적극 가담 안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고. 단지 어른 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근데 무슨 것 가담하면은 적극 가담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알면서 처분했다. 누가 소유권? 자, 제3자. 그런 경우는 어른 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근데 자, 그럼 이미 제소해가지고 제소했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지. 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3자에게 처분했는데 일단은 뭐다? 유효고. 무슨요? 유효고. 그럼 어른 갑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고. 이제 부동산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지. 근데 무슨 것 가담한 경우는, 적극 가담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른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그 3번에, 4번에는 핵심 단어가 뭐 적극 가담 여부와 뭐 없이, 관계 없이, 그게 핵심이지. 그치? 그 다음 5번, 103조 무효인 이중매매에서 제2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는 비록 뭐라 할지라도, 선이라 할지라도 유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무효다? 빨리, 절대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 자, 그 다음 30번 갑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 후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이전 등기 마쳤다. 틀린 것. 자, 빨리 고개 들고. 갑을 갑병인데 요는 적극 가담 뭐 권유 요청 이런 말 없죠. 그럼 단순한 무슨 매매로 간다? 이중 매매. 누가 소유구자? 병.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해제하고 손해배상. 그지? 자, 하는데 병만이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맞죠? 예. 그럼 이런 법문에서는 어디다 줄쳐야 되노? 병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이전 등기 마친 경우 고개 줄치고. 그럼 누구만 소유자 빨리? 병. 맞습니까? 예. 그럼 2번 갑니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 체결로 건물 소유권은 이미 을에게 이전함으로. 자, 여러분, 자, 계약 체결로 바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함으로 OX, X, 뭐가 돼야지? 등기. 그래서 OX, X, 그지? 간단하게. 그래서 고 체결로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함으로 OX, X, 뭐까지 돼야지? 등기. 그래서 2번, X, 3번. 자, 병이 적극 가담 여부에 따라 103조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사실이 악의에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제2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다음 5번,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103조 무효라면, 자, 항상, 요거, 갑을 갑병, 갑을 누가 소유자? 병인데, 근데 병이 적극 가담 이런 말로 쓰고, 또 갑과 제2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하면 103조라는 걸 가리킨다. 몇 조? 103조 무효라면 끊고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선의로 과실 없이 양수한 정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무효니까? 절대 무효니까. 무슨 무효니까? 절대 무효니까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기억. 자, 그 다음 31번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막 그 내용이 계속 거지. 다시 고개 들고. 자, 예우 놓는다. 다시 뭐 갑을 갑병. 다시 뭐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근데 병이 알고 있담. 누가 소유자? 병. 어떻게 병의 뭐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적극 요청을 하면은 병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고 무효면 누가 소유자? 갑. 갑. 근데 갑은 몇 조 때문에? 746조. 갑은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어른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 다음 어른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 OX, X. 항상 어른 찾아오려고 하면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근데 직접 되는 거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정에게 갔다 하더라도 어른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요거 그대로 나온다. 요거 그대로. 그러면 여기서 아까 좀 그냥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병이 단순히 알고 있다. 누가 소유자? 병. 그렇지.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하고 나서 막 문제 복잡해도 하고 나서 머릿속에 기억할 땐 단순하게 유형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하고. 그럼 어쨌든 요 103조 무효가 되어 있어서 제2 매수인이 제일 중요하다. 누구 매수인이?
제임 예수님이 어떤 말을 쓰고 있냐. 권유, 요청, 뭐 종용, 뭐 기망, 뭐 교사 이런 단어가 있으면 몇 조 무효로 간다? 103조. 그지? 자, 31번 갑니다. 갑은 AX공당에게도 계약금 중독을 받은 그 후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가담, 적극가담 나왔네. X공당에게 이전 등기 마쳤다. 그러면 누가? 병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몇 조 무효니까? 103조. 자, 근데, 그러면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치? 근데,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 중도금만 줬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게 하기 위해서는 을은 무슨 금 지불하고? 잔금 지불하고 됐습니까? 뭐, 누가에게? 갑에게? 갑을 뭐하여?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지? 이렇게. 그 병은 갑의 병에 적극가담 체결하고 마쳤다. 그래서 어른 병에게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찾아오는 경우는 항상 어른 직접 안 되고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래서 1번 X 미스프린트겠지. 그지? 그 다음 2번 어른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 자, 손해배상은 어떻게 된다? 직접. 여러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직접이다. 그래서 1번 X, 2번 O, 3번 갑은 계약금 100을 상하로 을과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무슨 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중도금 자유롭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X. 1번 3번 미스프린트겠지. 그지? 없다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있다 해서 틀린 거네. 그 다음 병의 등기는 갑이 취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되라 해설. 그렇지. 103 103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렇게 기억한다. 항상 배운 거 가지고 103 104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 다음 5번 만약 정의 선의의 정의 X 부동산을 병으로 이전 등기 마쳐도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래서 틀린 거 1, 3, 5 그대로 미스프린트라서 그렇지. 그치? 자, 32번 갑니다. 재밌다 재밌다 하고 한다. 자, 갑은 자신에 속한 유일한 재산을 A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있는데 있으나 아직 A 토지의 이전 등기를 을에게 격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해 이전 등기 먼저 격려받았다. 자, 그럼 요 지문만 가지고 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병. 그렇지. 요런 거 그대로 외운다. 빨리 읽으면서 갑을 갑병. 그지? 그럼 누가 소유자? 병. 병은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서 격려받았다. 누가 소유자? 병. 그지? 자, 갑니다. 옳은 거 찾습니다. 옳은 거는 다 봐야 되는데 옳은 게 어렵다. 틀린 거는 쉬운 거고.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경우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 단순히 알고 있어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병이 알고 있는 병이 그냥 알고 있는 병 그대로 뭐? 유효. 그럼 병이 아까 권유 적극적인 행위 권유 요청 종용 뭐 이런 단어 기망 이런 단어가 해야 몇 조 무효? 103조. 그치? 그래서 박과 병의 매매 계약은 원칙은 뭐하다? 유효. 자, 2번 갑과 병의 매매가 무효인 경우 줄치고. 그럼 이렇게 갑과 병의 무효인 경우 이런 말 딱 그런 전제 조건을 주면은 몇 조가 된다면 103조가 된다면 그런 말이지. 몇 조가 된다면 103. 자, 근데 이제 원래 본문은 유효지마. 본문은 뭐지마? 유효지마. 요 2번은 갑과 병의 매매가 뭐인 경우 무효라면 즉 몇 조라면 103조. 그러면 여기는 지금 포함된 게 병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했다면 병은 A 토지를 다시 정에 전매하고 정은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은 때 끊고 길면 끊어라. 정은 갑과 을의 매매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 하더라도 정은 A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갑니다. 자, 3, 4, 5 중요합니다. 몇 번 중요하노? 3, 4, 5 중요합니다. 자, 선의의 병이 이제 여러분 다시 이제 3번으로 간다. 아니 3번은 다시 본문으로 간다. 여러분 2번은 몇 번만 해당하는 거? 2번만 해당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3번은 본문 다시 단순한 무슨 매매라고 한다? 이중매매. 그러면 자 3번에서는 누가 소유자? 빨리 병이 소유자지. 지금 병이 소유,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지? 자, 선의의 병이 을에 대하여 A 토지 명도를 청구한 경우,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간다. 본문, 갑은, 자, 다시 뭐, 갑은 동그라미 하고, 어디에다가 줄 쳐야 되겠노? 응? 본문, 빨리, 갑은 동그라미 하고, 본문에, 메뉴에 본문에. 뭐, 갑은 동그라미 하고 또 어디에 줄 쳐야 되겠노? 어디에다 동그라미? 그랬지.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을에게 매각하고 인도. 핵심 단어는 뭐? 을에게 인도. 근데 아직 뭐 안 했다? 등기 안 했다. 그런데 병이 다시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하고 등기 격려받았다. 등기는 누가 먼저 받았다? 병. 누가 소유자? 병. 그럼 병은 이제 을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하다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3번으로 간다. 자, 병이 을에게 A토, 자, 지금 이제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병. 소유권은 누가 확정적으로 취득했습니까? 병. 누구에 대하여? 을에 대하여 A토지 명도를 청구하니까 을은 갑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승립을 주장해 A토지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OX? X. 꼭 기억한다. 요거. 되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불법, 이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라 지금 갑이 을에게 뭐를 안 지켜가지고 약속을 안 지킨 손해배상이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꼭 기억한다. 103조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또 있는 거 우리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무슨 신탁, 명의신탁,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두 개 꼭 기억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 금방. 그럼 여기서는 아까 다시 본문에 누구? 본문에 빨리. 본문에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매각하고 인도하였으나 뭐 안 했다? 등기 안 했다. 근데 등기는 누구한테 먼저 했다? 병. 그럼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병. 그럼 병이 을에게 돌려달라니까 어른 갑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치권 승립을 주장하여 거절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병이 A토지에 대한 갑과 을의 매매 사실 및 갑이 무자리인 사실을 갑으로부터 A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뭐? 안 경우. 알아도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어른, 주어 어른 사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이다. 요 사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번에 얘기했죠. 채권자 취소권은 지금 을이 받을 게 뭐라야? 돈이라야 되는데 요건 지금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원래 부동산이지.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될 수 없다. 기본적인 요건은 지금 거의 그 무자력이고 돈이고 무자력. 만약에 갑이 무자력이면 을과 병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을이 받을 게 뭐라야? 돈이라야 되는데 을이 돈입니까? 토지입니까? 토지지.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을이 A 토지 인도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몇 년? 20년. 지났다면 취득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다. 뭐로 을이 점유 시작했노? 매매로 점유 취득했잖아요.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어른 무슨 시효할 수 있다? 빨리 취득 시효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여기 거 32번 문제. 요 이중매매 문제 중에서 제일 좋다고 천일생이가 판단하는 문제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다르게 그 아래 거 지문을 가지고 다르게 만들어서 얼마 낸다. 앞에 거 늘 했던 거는 똑같은 거고
요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3번 갑니다. 무슨 공정? 불공정. 자, 그러면은 여러분 103조에서는 나와봐야 무슨 매매? 이중매매하고. 이중매매는 몇 개 있노? 두 개. 그렇지. 오, 잘하네. 이중매매하고 금방 몇 번? 32번. 그거 꼭 기억. 몇 번 기억? 32번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03조에서 나오는 건 뭐 허위의 증언하고 돈 받았던 103조. 정상적인 증언을 하고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하면 뭐 무효. 그러면 과도한 위약벌 약정, 이거는 무슨 제한법?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뭐 위약금 약정, 이런 건 뭐 무효. 103조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좀 그 또 잘 내는 게 뭐 불법적으로 비자금 조성, 예금 임치하는 행위 그대로 뭐다? 유효. 유일한 재산 하면 몇 조 무효? 103조. 됐습니까? 존립. 무슨 입? 존립. 필수 불가결의 재산 정여. 그것도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이렇게 하고 나서 기본 원칙을 큰 거 공부한다고. 그 하면은 여기서 몇 개 나오냐 하면은 103조에서 몇 개? 한 개. 104조에서 몇 개? 한 개. 한 개 나오는데 그렇게 막 하다 보면 그 중에서 걸린다고. 어쨌든 뭐 나중에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할 때는 뭐 어느 부분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공부할 때는 포기하면 안 되고 다 하는 거지. 선생님이 해줄 때는 하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때는 뭐 분량이 많다 그러면 어느 한 개 포기. 만약에 문제집을 볼 때도 아까 앞부분은 조금 어떻게 하고 제끼고 어디서 길게 놓은 것부터 쭉쭉쭉 보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 뭐 103조는 그거 하고, 그럼 103조에서 뭐 이중매매 그거 많이 기억하면 되고, 그지? 그래서 항상 103조 이중매매가 되려면 제2매수인이 무슨 극 행위? 적극적 행위.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조? 104조. 한번 보자. 몇 조? 104조. 104조는 무슨 공정? 불공정. 자, 대라. 뭐, 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한번 대봐라. 응? 적용 안 되는 거. 그게 제일 잘 나오지. 적용 안 되는 거. 뭐 안 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거. 빨리. 그렇지. 순서대로 해라. 무상부터 시작해야지. 노래 부르듯이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 이게 뭐 불공정 있다 없다? 없다. 그지? 하고. 어? 요거 없고. 그럼 적용되는 거. 적용되는 거. 어? 적용되는 거. 재산법 적용만. 재산법에만. 어? 또 단독행위 적용한다. 외상대금 조금 포기. 포기와 면제 적용된다 이거. 그럼 또 되는 거 어떤 게 있나? 잘 되는 거 무효행위 전환.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그런 거. 어? 뭐 이게 세 개 잘 내는 거지 뭐, 그치?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요건, 기본적인 요건. 경솔, 공방, 무경험. 하고 두 번째,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이걸 주관적인 요건이다 이런다. 무슨 적 요건? 주관적인. 요 경솔, 공방, 무경험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한 개. 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하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뭐 악의. 그치? 악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게 뭐? 현재의 불균형. 무슨 저의? 현재의 불균형. 현재의 불균형 이걸 뭐? 객관적 요건. 무슨 적 요건? 객관적 요건. 그치? 우리가 할 때는 몇 배? 네 배. 이 셋 다 추정되는 거 없고, 너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 주장자가 뭐 일일이 입증. 무슨 뭐 어떻게 입증? 일일이 입증. 그지? 그럼 어떤 때는 요
객관적인 요건이 되면 요 경솔공방 무혐 셋 중에 한 개가 있는 거로 추정한다. OX? X. 103, 104 뭐 없다? 죄인 추정 없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응?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대리내에서 이루어졌다. 주관적. 대리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 그치? 뭐, 그런 거.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요 104조는, 104조가 되면 몇 조? 103조. 103조가 되면 몇 조? 746조. 해서 뭐, 예외.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급여자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급여자만 상대방 돌려달라 못하고. 누구? 오직, 누구? 오직 급여자만 무효 주장하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 그치?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지, 뭐. 104조. 끝. 한번 보면 되는 거지, 뭐. 33번 갑니다. 1번 맞다. 그지? 1번 맞다. 몇 번 맞다? 1번 맞다. 지금 됐습니까? 예. 2번. 급부와 반대급부와 현재의 불균형. 요 현재의 불균형 이걸 무슨적이라고 하노? 객관적. 이걸 주관적이라고 한다 하면 OX? X. 그렇게도 나온다. 치사하게. 아, 이게. 그런 것도 막 틀리거든. 그러면은 미치는 거지. 누가? 선생이. 협창이 뒤집어지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혐으로 기한한 것이어야 되고, 추정된다 나오면 OX? X. 아이, 눈이 번쩍. 이런 건 쉬운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피해자의 궁박에 편성할 이를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그럼 34번 갑니다. 어른 갑의 무경을 위한 현재의 분한 가기로 갑성의 건물을 매수하고 다시 병에게 원. 만약에 104조가 되면 갑은 무슨 가지? 끝까지. 병이 뭐일지라도, 선일지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뭐, 무효. 무슨요? 무효. 갑과 을 사이 매매는 이전 등기하였다면 여전히 유효, 무효, 무효. 병이 선인 경우에도 유효가 아니고 뭐? 무효. 취소가 아니고 뭐? 무효. 매매는 이전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뭐? 무효. 요렇게 나오면 좋겠죠, 그지? 예, 요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 35번 갑니다. 불공정. 그지? 그러면 여러분, 104조인데 만약에, 몇 조? 104조인데, 104조 무효인데, 104조가 되더라도 소재기 못한다 하는 경우는 뭐다? 무효다. 되겠습니까? 거기에 핵심 단어는 몇 조인데? 104조인데. 됐습니까? 예. 104. 최소 금액 손해배상만 받기로 하고, 불제소하는 합의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4조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 사실과 다름. 그래서 어쨌든 다시 104조 무효인데, 그럼 요 최소 금액만 손해배상하면 몇 조 무효? 104조 무효. 104조가 되면 몇 조로 간다? 빨리 103조. 그죠? 그 다음에 또 소재기 못한다는 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사실과 다른 고소에서 구속되어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박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합의, 이것도 뭐 104조 무효. 그럼 뭐 현재의 불균형, 그것도 환자층의 공방, 이것도 뭐 무효고. 그 다음에 유부녀와 통정한 후, 그냥 아, 이 치사한 문제다 이렇게. 뭐 유부와 뭐한 후, 통정한 후 상간자의 배우자와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상당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이건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효? 유효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뭐 어쨌든 이거는 그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상당금의 합의 지급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뭐. 36번. 1번 X. 핵심 단어. 기부행위.
와 같은 무상, 그의 핵심 단어는 기보행위와 같은 뭐 무상 104조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무효인 경우 끊고 104조 무효인 경우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있다 없다? 있다. 정답 3번 뭐 없다? 추정 없다? 추인 추정 없다? 4번 짱중요 무슨 방위?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나 의식은 뭐한다? 있어야 한다. 5번 경매 무상편무 경매 정여 다시 뭐 무상편무 경매 적용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37번 갑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거 1번 핵심 단어 추인 그렇지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지? 그 다음 단독행위 4번 2번 굉장히 중요하죠. 단독행위 아까 포기 면제 단독행위 뭐 포기 면제 104조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3번 궁박 경솔 무겸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셋 중 몇 개? 한 개. 그래서 1번 틀리고 네 개 맞는 거 네 개 맞는 거 꼭 기억해놔야 된다. 그 다음 4번은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맞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추정되는 건 아니므로 핵심 단어 뭐 되는 건 아니므로 추정되는 건 아니므로 무슨 일이 입증? 일일이 입증 일일이 입증인데 주관적인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한 개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의사표현 해석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